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짜왕. 예, 큰 사발면이 나왔더라고요. 예, 고온 쿠커로 부은 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요즘 이게 뭐 신라면을 누를 정도로 인기 1위라고 그러는데, 아주 이 정도 인기가 있을만 하죠. 예, 괜찮더라고요. 근데 사발면은 어떨지, 봉지면은 상당히 괜찮았는데, 아무래도 면발이 문제죠. 예, 자, 영양성분을 간단히 보시면 당류가 8g이고요. 나트륨은 50% 정도 되어 있고요. 고온 쿠커로 구웠다 그러는데, 개봉하시고 끓는 물까지 물 부으시고 4분 후에 적당량의 물을 남기고 따라 버린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. 한 6스푼이 작은 스푼으로 말하는 거야. 큰 걸 말하는 건 참 애매한데요. 야채 풍미를 넣고 잘 비벼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물이 끓고 있는데, 자, 면발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. 아무래도 사발면이기 때문에 일반 면발이랑 똑같으면 안 익겠죠. 이렇게 됐는데, 면발이 좀 살짝 가는 느낌? 네, 이렇게 합니다. 이대로 있고, 밑에 건더기들이 이렇게, 완두콩이들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. 면발은 살짝 가는 것 같은데, 자, 짜장 분말 스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야채 풍미우가 들어있습니다. 요 두 개는 나중에 다 끓인 다음에 넣는 거니까, 네, 물 끓여갖고 와서 넣어서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물 버리고 가져왔는데요. 물 한 8스푼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. 예, 차라리 한 종이컵에다가 한 반,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약간 버리고 따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런데 편의점 같은 데서 줘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. 예. 자, 가루 뿌려주시고요. 면발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아주 굵진 않긴 하지만 약간 좀 칼국수 면발 같은 느낌? 예, 짜장 스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야채 풍미우, 태경 농산이라는 데서 만들었네요. 농심이 아니고. 자, 야채 풍미우, 그러니까 야채 풍미를 느낄 수 있게, 뭐 짬뽕 풍미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이 기름이 무슨 맛이지? 그냥 뭐 기름 맛인데 좀 느끼하네요. 자, 이렇게 하셔서, 자, 비벼봅시다. 자, 좀 그 국물이 좀 많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좀 계속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벼주시면 국물을 좀 면발이 빨아들이는데, 저도 좀 국물이 좀 적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남은 것 같네요. 거기다 좀 햇반 반 그릇이 남은 게 있어서 밥도 좀 비벼 먹으려고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적당히 비벼졌죠. 자, 비벼졌고. 심한 것 같은데,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가끔 제가 여따가 먹으면 뭐 환경 호르몬 얘기 나오시는데,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진 않는다 그렇고요.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문제는 저기 이 용기 있잖아요. 용기에다가 너무 오래 한 30분씩 담아놓거나, 이게 오래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 스프를 뜯어가지고 이게 뜯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보시다시피, 뭐 중국집 짜장면 같은데요. 예, 일반 뭐 짜파게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라면 맛바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, 짜왕 이거는 약간 좀 수타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짜장 같은데 먹어볼까요? 역시나 괜찮은데요. 대신 좀 면발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네요. 좀 맛있다. 네. 뭐라 그럴까? 기존에 그거랑 어떻게 좀 같이 먹은 게 아니어서 맛을 비교한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, 기존에 먹었던 면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금 거친 느낌이 더 나고, 예, 중국집 같은 느낌은 계속 나긴 나는데, 조금 더 거친 느낌? 수타면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났었는데, 요 사발면 용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? 좀 칼국수 면발에 좀 가깝다 그럴까요?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는데, 자, 건더기도 아주 푸짐하죠. 이따가 밥이랑 같이 비벼서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예, 물론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그 봉지면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형마트에서 요즘 아주 좀 저 공격적으로 해서 그런지 세일도 많이, 저렴하게도 많이 판매하고. 뭐 네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그런 것도 행사 많이 하잖아요. 가급적이면 한번 집에서 끓여 드셔 보시고요.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대신 일요일은 짜왕 먹는 날이에요. 밖에 날라. 자, 이런 이제 완두콩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맛이 제대로 날려나?
좀 흐물흐물하네. 네, 하여튼 짜파게티만 드셔보신 분들, 요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독특할 것 같으니까,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